예, 그날 월요일 날 저녁인데 저는 산으로 올라가고 아내는 고개도 못 들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산에 올라가서 그날 저 밤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아내는 성전에서 고개도 들지 못 들고 주만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불칼 싹 파랗게 달궈진 불칼 두 개가 자기를 향하여 쏜가차차치 내려오더니 가슴에 탁 꽂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꽂힐 때 그냥 귀에서 그냥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대요. 내가 이제 남편 따라갈 때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다 고쳐줬다. 그러니까 또 그랬대요. 그럼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도 주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받고 내려가가지고 3일간 있다가는 도로 나가버리더라고요. 3일간 있다가. 자, 이 간증을 하면 책을 써도 모자랄 정도예요. 다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을 유태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자기가 나이오고 살아서 끄떡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기에게 위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으로 위로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목자는 지팡이를 듭니다. 근데 목자가 든 지팡이는 무엇에 사용되는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말을 안 듣으면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짐승이 오면 짐승을 때려서 쫓아주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면 구부러진 걸로 그 양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때려는 보호대해주고 때리기도 하고 그 목자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는 그 양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목자거든 지팡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때로 우리가 방황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하느냐? 아, 하나님의 매는 나를 고쳐주는 사랑의 매였구나 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특별히 평신도들, 목사님들 목회할 때 많은 경험을 하죠.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뭐 힘들지라면 비죽거리고 참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병들어도 죽어도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매로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연급해서 두세 번 하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노래도 두 번 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죠.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걸 제시해줘야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면은 실증을 느끼게 돼요.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뭐 설교는 안 그렇습니까?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면은 재탕을 못 해요. 족제비 같은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가 참 목회 어렵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지만 어렵게. 그죠? 조영기 목사가 그 몇만에서 10만으로 올라갈 때에 고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목회 이제 한 뭐 1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성도들은 몇만 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교회에서 저의 목사 설교는 5년 들으면 들을 것이 없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조영기 목사가 아주 벽에 부딪힌 거예요. 예, 그때 조영기 목사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나는 그분 그 결단을 위대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 실력도 안 되고 순복음교회 목사 실력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다. 장로교회의 목사들을 내가 초청해야겠다. 그래서 몇십 명을 그때 말로 뭐 30명인가 그 교구장으로 장로교회 목사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목사 세우고 다 교구장 세우고 그 장로 목사들이 순복음교회에 협력하는 목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사자 보면은 딱 물어볼 때 뭔 말 물어봅니까? 교단은 어딥니까? 뭐 그러죠? 교단은 어딥니까? 거기다 한수를 떠서 신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 나왔다면 아 그러십니까? 좀 이름 없는 신학교 나오면은 아 그러세요? 근데 교단이 다른 교단의 목사를 협력하도록 초청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을 협력 목사로 돌면서 10만으로 20만으로 순복교회 막 기다림이 올라. 왜냐하면 설교도 변하고 모든 제도도 변하고 교육도 그렇고 순복교회 모든 그 제도가 훨씬 더 발전하는 겁니다. 훨씬 발전.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아야 해요. 예, 성경 말씀 아니면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많이 알아야 하고 잘 지켜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위로로 될 만한 그런 방법이나 찾아봐도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하면은 교회 부흥의 키 포인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가 딴 건 다 못해도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부흥은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물론 사랑도 식어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시들가게 되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죠. 사람들이 중세 세대도 보면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에서도 등불 들고 방황하고 다닌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씀 기갈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표준 설교에 대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섬기던 목사님이 인천 송현교회라고 한 3, 4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방에서 이리에서 목회할 때도 그 교회에서 쫓겨날 때 그때 제가 집사했는데 이리에서 할 때 쫓겨날 때도 설교집 갖다 놓고 읽는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 장로가 이 장현 장로라고 아주 성경 박사 목사들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 가서 말도 못합니다. 매일 앉아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석도 보고 왜냐면 구역장 하려면 다 설교지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 하는데 그 장로는 아주 설교 박사하고 책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보는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계속 주일날마다 설교에 검토를 하는 건데 전부가 다 잊고 있는 거예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만 떠나시오. 그래서 인천을 가가지고 송현교회라고 그때 송현교회가 한 5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분이 가가지고 한 2,000명까지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북 출신인데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장로가 새벽기도 안 하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에 신방 가가지고 가서 입을 거두쳐버리는 그런 목사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 앞에 성도들이 감동되어서 그게 부흥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도 걸렸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은퇴할 얼마 전에 얼마, 60한 5, 6세 정도가 되어서 걸렸어요. 그 교회 장로도 그런 그 장로가 있어요. 설교를 잘. 근데 그 장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게 내가 주일학교 구역 설교할 때 섰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쫑긋하고 계속 설교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설교집 갖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거기서도 그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67%에서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은퇴 목사되고 원로 목사가 되는 판인데 몇 년 안 되게 놓고 떠나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파가 갈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몇 명 설교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가서 개척교회인데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큰 교회 목사들 그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표준 설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자랑을 합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1학기 마치고 2학기부터 설교를 가서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설교 집사도 안 봤습니다. 신학교 1학기고 물론 집사 때 설교 많이 했어요. 집사 때 책을 많이 봤어요. 늦게 믿었기 때문에 설교집도 보고 주석도 보고 그 책을 많이 읽은 것이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저 처음에 가가지고 그 목회하는데 하여튼 제일 어려웠던 것이 본문 설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문 설정하는데 이틀 3일 걸린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토요일 날 가서 한 주일간을 본문 설교를 갖고 씨름은 때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 전라북도 고창군 흥룡의 하만이라는 그 시골인데 어떻게 인천서 오고 군산서 오고 서울서 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줘요. 농협 회장을 했던 최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락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안에는 영락교회 총음악회 회장으로 영락교회 음악을 주도하는 분이고 그 남편은 축협 회장까지 한 분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흥도 그 지방에 큰 교회가 많이 있고 하남이라는 것은 산골에 들어가 있는 산결교회입니다. 그것도 전도사입니다. 신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그 내가 섬기는 교회 왔는데 그날 와서 예배드릴 그 있던 따와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 추기업 그 흥덕에 지사가 있는데 그 정근원 온 분이에요. 소장으로. 그분에서 등록하고는 그 추기업 양동장 직원을 그냥 줄 세워서 몰고 다 오는 거예요. 장장이 교인하고 오니까 그 직원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딴 데서 정근을 그 오면은 다 그 하남 성결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명 있을 때 부임에 갔는데 제가 나올 때는 한 40명 되었고 아무것도 교회가 없었어요. 껍데기만 지어놓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의자도 없고 휘장도 없고 강대상도 사과교차도 근데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다 준비했습니다. 전기 달고 샘 파고 의자 해놓고 강달하고 다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성도 그래도 시골교회 한 40명 되고 그래서 성결교회 목회자로에다가 교회를 인도해주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죠. 가정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낙심할 것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 말씀만 부여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제가 로스쿨에 가면은 지금 아는 교회 목사가 있어요. 침례교회 목사인데 교회 한 50명, 70명 되는 교회 부임에 가면은 나올 때 되면 두 명, 세 명 남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그분이 안양에서 나를 이웃에서 목회했는데 침례교회 목사인데 이 장로교회 목사를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서 해결사 노릇해주고 가서 또 설교 몇 주간 해달라면 설교해주고 오고 그래요. 지금도 제가 작년에도 가서 설교해주고 왔어요. 금년에도 가서 봄에 가서 설교해주고 이게 문제만 나서 설교가 떨어지면 나를 불러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이 목사 잘 섬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말씀뿐이 그 강박함을 고칠 방법 다른 방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딴 건 뭘 딴 거 필요 없어요. 성경만 많이 알면은 목회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성령께로 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은 후에 그 변화 받아가지고 주의를 하고자 할 때에 참 바울이 어림이 많았지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합니다. 그런데 바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까지 바울을 어렵게 대합니다. 예. 바울을 주시하는 거죠. 저 사람 먼저는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자 내주는 자 있고 저게 언제부터 예수를 증거하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동료가 된 제자들까지 자기를 경계하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그린스버로에 가서 교회를 딱 개척하니까 그 지역 목사들이 회합을 가졌어요. 저 박루성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서 개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거 쫓아내자. 그리고 우리 지역 목회자 협의회에 받아주지 말자. 두 번을 회합을 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하나 목사인데 이름도 아니야. 나태우 목사라고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왜 이러십니까? 목사가 교회 개척하면 환영해주고 축하해줘야지 목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분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참으로 우리 성령님은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므로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데 그때 나를 반대한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에서 다 쫓겨나더라고요. 다 쫓겨났어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남고. 그리고 그 나태우 목사님 한 분만 잘 되어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청빙에 와가지고 대구에 가서 목회 잘하다가 은퇴했는데 지금도 오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다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은퇴했는데도 오라고 했어요. 예. 그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결과입니다. 1장 6절을 보십시다. 위로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위로의 결과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성공보다도 인생에게 실패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성공했다. 특별히 목회자가 나는 성공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참 조심도 해야 하고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된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역경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가 역경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배의 축복을 받는 것도 바로 역경을 이긴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이 당한 고통, 물론 우리가 많이 성경을 봅니다만은 제가 아산 종합병원에서 3개월 사형생활을 받고 입원했을 때 두 달간 되니까 이제 걸음도 못 걸어요. 걸음도 못 걸고 부축을 받아야 하고
그런 정도 됐을 때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가 죽는 것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죽게 되었어도 낙심하고 실패를 당해도 특별히 목회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낙심하도록 그렇게 놓아주질 않아요. 그렇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병상에서. 근데 그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위로를 받은 것은 욥기였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욥이 당한 그 내용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 아 나는 그보다는 낫다. 나도 얼굴 형상에 이렇게 생겨 있고 찌그러지고 망가지진 않았지만 욥에 대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 기도하자 해가지고 한 달 내 깨놓고 기도했는데 밤에 나를 깨워줍니다. 기도하도록 12시에서 1시 4시에 깨워서 일어나면은 회개 기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회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 하나를 딱 기억나게 해줘요. 그걸 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그 22일 되니까 이제 깨우질 않아요. 그래서 22일 날 일어나서 21일 동안 기도한 내용을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내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없애준 줄 믿습니다. 하고는 퇴원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제가 그 이튿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송장같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때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퇴원해가지고 그 부흥회 목사가 동대문 성락성결교회 박희태 목사입니다. 부흥사지요. 그분 교육자 출신인데 그분이 부흥회 와서 설교하는데 내가 화요일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는데 설교하다가 그냥 내려오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혼자다가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그 목사님 내 손잡고 일으킬 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일으켜 세우만 주고 그냥 올라가서 설교하는 건데 내가 수고 느낀 것은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데 벌떡 일어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봐서 뛰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내려올 때는 부축 안 받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걸어서. 그래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내 발을 쳐다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희죽희죽 미친 사람같이 웃으면서 왜 고침받은 내 몸이 너무 신기해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제게 길을 걸었는데 오늘 일날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죽을 목숨이 아니라 영육간의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루시는가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혼란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여 모든 일이 형통해 가는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자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종 부족합니다.